야! 지금 이 상황에서 자? 너 민정기관자 관장 했어 안 했어? 아차. 아차? 내일 새벽부터 수술인 환자 여태 관장도 않고 자빠져 잠이나 자면서 아차? 지금 빨리 가서 하겠습니다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. 너 어제 선생님들 회식 자리 왜 안 나왔어? 대답 안 해? 여자친구가 생일이라서 계속 수술 때문에 못 만났는데 생일까지 혼자 보내게 할 순 없었어요. 그래서? 그렇다고 학과 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수련이 혼자 빠져? 너 앞으로 3일 동안 집에 갈 생각하지 마. 당직이야. 올바 얼른 가서 관장 안고. 예. 밖에 스케줄표 나왔어? 예. 너 내일 당직 보고 제대로 해라. 또 월요일이랑 저번처럼 버벅댔단 소리 들리게 하지 말고. 예. 학회 스케줄표입니다. 오늘도 안 들어가세요? 사모님 의식도 회복하셨는데 오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.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.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? 됐어. 수고했어. 마, 들어가봐. 예. 여보세요? 벌써 알아봤어? 1억?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? 징역 살아야지. 1억이니까 형량이 1년에서 2년쯤 될 거야. 알았어. 고맙다. 그래, 연락만 해. 얼마든지 살 테니까. 그래, 들어가. 깼어? 반가워. 당신 얼마 만에 깼는지 알아? 알아요. 안다니까 이제 마음 놔도 되겠네. 기분은 어때? 당신 내 아기 금순이 찾았어요? 대답해봐요, 어서. 금순이 찾았어요? 무슨 소리야? 금순이 작은 엄마가 그랬어요. 금순이 잘 있냐고 했더니 당신한테 물어보라고요. 대답해봐요, 어서. 당신 금순이 만났어요? 혹시나 했더니 당신 지인네 동에서 실려온 거 보고 혹시나 하긴 했어. 그래서 왜 숙모만 만난 거야? 거긴 어떻게 알고 갔어? 당신 금순이 만나서 나 아프다는 얘기 했어요? 아니야. 안 했어. 안 만났어. 조사해서 찾긴 했는데 못 만났어. 나도 참아. 어떻게 만나? 안 만났어. 잘하셨어요.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? 지방에서 대학 다닌대. 그래요? 역시 대학생이구나. 무슨 학과예요? 디자인 쪽인가 봐. 잘 살고 있는 거죠? 그렇대. 조사해 준 친구 말로는 뭐 학교도 잘 다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. 예. 혹시
사진 갖고 있어요? 아니, 그건 부탁 안 했는데. 예, 됐어요. 차라리 잘 됐어요. 안 보는 게 낫죠. 당신 괜찮아? 괜찮아요. 잠깐 혼자 있게 해줄래요?